하나, 둘, 셋. 베이직 레벨입니다. 네. 딩고 쇼미. 딩고 쇼미? 딩고 쇼미? 쇼미. 등 근육, 복근. 남자는 등. 팔아야 한다면 티셔츠, 슬리퍼. 티셔츠. 저 지금 팔고 있으니까 많이 사주세요. 기믹으로 뜨기, 외모로 뜨기. 외모로 뜨기. 지금 외모 관리하는 거라서 머리도 지금. 예. 성공에 더 중요한 것은 노력, 재능. 노력, 재능? 요거는 요거는 진짜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? 더 중요한 거는 노력.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믹싱, 마스터링. 믹싱. 미들 레벨입니다. 스캡타, 켄드릭 라마. 스캡타. 듣기 더 좋은 말은 슈퍼비 닮았다, 블랙넌 목소리 닮았다. 제가 댓글을, 모든 댓글을 다 확인하는 사람이라 보는데 블랙넌 목소리 닮았다. 쇼미 우승하기, 멜론 차트 1위 하기. 멜론 차트 1위 하기. 1억을 한 번에 써야 한다면 앨범에, 뮤비에. 1억을 한 번에 써야 한다면? 뮤비에. 앨범은 제가 1억짜리 앨범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뮤비는 좀 힘든 것 같아서. 수입이 풍족해지면 랩 레슨을 바로 관둔다, 계속한다. 이건 계속한답니다. 레슨하는 사람들의 수는 좀 많이 줄일 것 같아요. 제가 레슨하는 목적 중에 돈은 없어져가지고 약간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어서 네, 계속할 것 같아요. 타고난 재능이 더 많은 래퍼는 노유나, 블라세. 노유나. 네, 저는 재능으로 치면 한 10 중에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랩하는 구피, 노래하는 블라세. 랩하는 구피, 노래하는 블라세. 저 원래 싱어였어가지고 네, 저는 한 5년 안에 R&B 앨범 냅니다. 네. 현재 상태에서 키 30cm 크기, 키 30cm 줄기. 30cm 크면 줄면은 이제 수린이 되고 크면은 하승진님 정도랑. 이거 진짜 개 어렵네. 왜요 그렇게 줄? 왜냐면 키가 크면은 농구에 그 키면은 지금 도전해도 성공할 수 있어서. 형 래퍼 치고 저 키면 되지. 그러면은 그럼 160. 라보나 비트 칠리노미. 라보나 비트 칠리노미. 이거 뭐 다른 부연 설명은 없고 그냥 한 칠리노미. 리드머 2.5 유명한 앨범, 리드머 4.5 안 듣는 앨범. 저는 리드머 평점보다 그 멜론 평점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, 많이 듣는 걸로 가겠습니다. 하이 레벨입니다. 쇼미 우승, 이상형과 결혼. 쇼미 우승. 비혼주의자여서 아직은. 슈퍼비. 저랑이 아니고 슈퍼비가 좀 잘생겨가지고 네, 슈퍼비가 더 좋습니다. 쇼미에서 1차 광탈당하기, 음원 미션에서 가사 통으로 다 절기. 허허. 가사 통으로 다 절기. 그래도 그게 뭔가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. 새 멤버로 들어가야 한다면 리듬 파워, 호미들. 음악적인 거는 약간 리듬 파워 분들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그래도 젊은 에너지를 좀 받고 싶어서 호미들. 평생 졸리지 않는 약, 평생 말 실수하지 않는 약. 둘 다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 평생 졸리지 않는 약을 먹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